한 기업에 속하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유명한 넷플릭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목 코드는 NFLX를 씁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전체 기간의 주가 변동 차트입니다. 뭐 지속적으로 거의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이제 최근 1년간의 주가 변동 차트인데요. 조금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지만은 전체적인 그 가격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매출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21조, 22조, 24조, 25조, 27조, 29조 매분기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약뭐 2조 2천억, 2조 2천억, 2조 5천억, 3조 2천억, 3조 5천억, 4조 2천억. 영업이익 또한 거의 매분기 성장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가입자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가입자 성장세가 약간 둔화된 편이지만은 해외 가입자 수는 뭐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그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 매출은 뭐 급격한 어떤 성장을 앞으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걸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의 성장은 뭐 성장을 합니다만은 그 성장 그 세는 약간 완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한번 살펴보시면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 7조 2천억, 뭐 5조 6천억, 그 대략 한 5조 6천억에서 많을 때 이제 8조 7천억 됩니다. 유동부채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한 8조 8천억에서 한 10조까지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셔도 유동자산에 비해서 유동부채가 더 많은 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유동자산에 비해서 유동부채가 더 많고요. 그 장기부채라고 하죠. 비유동자산에 비해서도 비유동부채 비율도 좀 높은 편입니다. 넷플릭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은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만은 실제 영업활동으로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속적으로 적자입니다. 대략 한 3조 6천억 정도, 3조 8천억 정도 매분기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실제 남아있는 현금 흐름도 거의 뭐한 3조 8천억에서 4조 1천억대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영업이익은 흑자이면서도 실제 회사로 들어오는 돈은 흑자가 아니고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매년 콘텐츠 제작비가 이렇게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콘텐츠 제작비 증가로 인해서 그렇고. 좀 전에 살펴보았다시피 넷플릭스는 매년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지만은 그 실제 영업으로 인해서 회사에 현금이 들어오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매분기 지금 뭐 대략 한 3조부터 한 3조 8천억대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그 실제 남아있는 현금 흐름 같은 것을 살펴보셔도 한 3조 4천억대에서 많게는 4조 2천억대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콘텐츠 투자비가 매년 급속도로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실제로 뭐 증가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실제 남아있는 그, 잉여 현금 흐름은 이렇게 적자폭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절대 없습니다. 지금 살펴보았다시피 그뭐 회사의 그 영업 현금 흐름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배당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